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제 모의예킹과 보안관제 취업 준비는 다르다라고 하는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의예킹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또 보안관제하고 취업된 것들도 많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예킹을 하기 위한 준비나 보안관제 하기 위한 준비도 각각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 모의예킹 분야를 위해서 보안관제부터 취업을 해야 하냐라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결정을 했듯이 보안관제 쪽에서 우선 신입을 많이 뽑기 때문에 신입을 먼저 하고 또 모의예킹은 뭐 신입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강조를 하죠. 모의예킹도 신입 많이 뽑고요. 당연히 이제 보안관제도 신입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예킹 쪽으로 바로 신입을 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면 취업 준비를 좀 다르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의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면은 모의예킹 분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신입으로 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의예킹과 보안관제 취업의 그러한 차이점들을 같은 페이지에 보셔야만이 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펼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모의예킹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해커예요. 그 공격자 입장에서 공부가 이제 필요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저희가 해커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들은 이제 모의예킹 업무를 할 때도 다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리 사용하겠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 똑같이 사용을 해요. 틀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공격자들이 실제 범죄자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들을 해킹을 했다라고 이제 공개가 된다면은 모의해킹 업무를 할 때도 그 공격 기술들을 그대로 응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하잖아요. 아무거나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스템 해킹도 있고 네트워크 해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운영 체제나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 서비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웹과 모바일이에요. 근데 이제 웹과 모바일 분야들을 공부하지 않고 미리부터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위주로 공부한 나머지 실제 취업을 할때 웹하고 모바일 쪽으로 해킹 쪽을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취업 준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저는 이제 모의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웹과 모바일부터 좀 준비를 해라.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그 플러스 그걸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더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리버싱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성코드적인 그런 리버싱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에 모의해킹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고객 조각 안 맞는 거죠, 이게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모의해킹 할때 리버싱이란 기술들은 당연히 많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은 웹이나 모바일 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해킹 기술 공부 중심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해킹 기술, 이런 기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웹이라고 하는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웹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HTML,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기본적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뭐 PHP 같은 경우나 .NET, 뭐 JSP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공부는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기반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만이 해킹 기술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같은 경우는 iOS나 이제 안드로이드 해킹을 하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것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소스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면은 당연히 해킹 기술은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근데 기본적인 공부들은 여러분들 해주셔야 하는 건데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웹하고 모바일 쪽으로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것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진단, 보안 가이드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진단을 해요. 자동 스크립트 진단을 합니다. 다 수동으로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은 그것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항목들을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컨설턴트잖아요. 그래서 일부 모이에킹 팀 쪽에서 이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진단 이런 가이드 제시를 하고 진단하는 것까지 같이 플러스로 해가지고 하는 조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진단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인력들을 따로따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지금은요.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하냐면요, 제가 항상 시나리오 해킹, 시나리오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 해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APT 공격들을 막 해하고 해서 웹 해킹을 하고 시스템 해킹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악성 코드까지 뭐 이렇게 배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APT 공격을 나는 해야 한다. 물론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 해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범죄자라고 한다면 이 웹 해킹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 고객의 중요한 정보들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고객의 정보들을 취득할 때 어떤 기술을 내가 사용을 하고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내가 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플로우,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격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격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지점들을 거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자가 거치할 수 있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기술들을 왜 필요로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시나리오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격 기술들을 트렌드에 맞게 공격 기법들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환경들을 많이 구성을 하세요. 이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단지 그런 PHP 간단한 환경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를 활용한 그런 환경들도 있을 거고 어떤 거대한 가상 환경을 가지고 환경들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취약한 환경들을 만들어서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도구들도 활용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이킨 컨설턴트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게 보고서예요. 물론 이제 보안관제 업무들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두 개가 작성하는 방법들은 다릅니다.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해킹 업무에서는 자신들이 했던 그런 해킹 기법들과 플러스 어떻게 취득을 했는가, 이 개인정보 같은 걸 어떻게 해킹을 했는가, 이런 관점들을 하나씩 다 서술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 방어자 입장에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둘이 얼핏 보기에는 반대 입장이죠. 반대 입장이 맞아요. 요 위쪽에서는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에서는 그런 공격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어떤 공격들일까, 이게. 내가 분석한 로그하고 패킷들이 실제 어떤 공격일까. 왜 공격자가 이런 공격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게 오탐인지 정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는 것이죠. 근데 봐야 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화벽들, 침입탐지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통합 로그 시스템들도 있을 거고 웹방화벽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로 넘어가는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웹키퍼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보안 솔루션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봐야 할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공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아요. 왜 그냥 웹하고 모바일 정도가 있으면은 그냥 공격하다가 막히면은 아 어딘가 보안 장비에서 막고 있구나. 보통 이제 침입탐지 시스템 쪽이나 웹방화벽에서 막거든요. 그러면은 막고 있으면은 아 이런 우회 기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보안관제 업무 입장에서는 내가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어느 쪽에서 포인트에서 공격 들어올지를 다 봐야 돼요. 요쪽 장비 A라는 장비에서 로그가 찍히면 A라는 장비에서 또 엮여있는 그 시스템들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다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봐야 할 포인트가 많다라는 것은 로그들이 많다는 거예요. 봐야 할 로그들이나 아니면 봐야 할 패킷 정보, 공격 패킷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 통합로그 하는 것도 장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로그들을 확인했을 때 이게 어떤 공격인가를 알아야 이거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하기 위해선 사실 공격 기법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되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이나 뭐 이렇게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안 장비 위주로만 계속 사실 뭐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만 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만은 사실 제 입장은 달라요. 제 입장은 이 보안 장비는 정말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보안 장비만 운영한다고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보안관제 업무라는 것은 보안 장비에 쌓이는 로그들에서 이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공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들이 오타임이면 더 이상 오타임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정비를 해야 하는 것들도 그거 하나의 업무인 것이고요.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 패턴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룰들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능력들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격 기법들이에요. 이 공격 기법들도 너무 다양하죠. 이 모이해킹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모이해킹 공부를 하신다고 했을 때 공부를 하면은 한 100가지 기술 정도 공부를 하고 있을까? 뭐 100가지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이 보안 담당자, 보안관제 입장에서 봤을 땐 100가지 공격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거 이외에 1000가지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죠. 더 많은 공격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꾸준히 공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보안관제 업무의 장점은 뭐냐면은 실제 앞쪽이잖아요. 앞쪽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전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의 최전방인데 공격들이 막 들어오는 무수히 많은 공격 기법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여러분들 큰 장점입니다. 모이킹 할 때는 그렇게 접하지를 못해요. 모이킹은 하나씩 하나씩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내가 찾은 거에 대해서 공격 기법들을 익히는 것이지, 또 연구를 하면서 공격 기법들을 익혀나가는 것이지, 보안관제 업무들은 실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공격 기법을 꾸준히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스위치 같은 거나 아니면 라우터 이쪽 기초로 보통 공부를 많이 시켜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보안 장비들. 보안 장비는 ITS, IDS, IPS, 웹방압에 아까 그런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 장비들을 뭐 구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 위에 어차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오픈 도구로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IDS 장비 같은 경우는 오픈 도구로 있습니다. 시큐티 오니온이라는 것이 있고요. 통합 로그 같은 거 분석하고 싶다. 뭐 스플렁크 같은 거나 EA캐리를 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조금만 있다, 뭐 공부할 돈들이 조금 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에는요 무수히 많은 보안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어떤 환경이 안 된다? 그거는 조금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상 환경으로 오픈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보안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이나 아니면 자동화 스캔 도구들을 몇 가지 구하셔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공격 기법들을 뭐 웹해킹이나 모바일 같은 거 아셨다 더 좋은 것이죠.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격 기법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로그에서 어떻게 지키나,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로그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연봉이 뭐가 맞냐 적냐 그것들은 사실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보안관제 업무가 훨씬 더 많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지죠. 사실 연차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연봉들 테이블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보안관제 업무의 장점과 모이해킹 업무의 장점들은 제가 무수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공격자 입장에서 꾸준히 뭔가 연구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모이해킹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나는 보안관제 업무에서 난 통합 로그 같은 거나 보안 장비 운영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패킷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난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보안관제 업무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3년이고 5년 뒤에는 연봉 테이블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요. 그래서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곳에서 신입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곳은 딱 한 가지예요.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안 기술적인 그런 투자 규모를 봤을 때 보안관제 업무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업무들이 그 규모가 많거든요. 시장 규모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뽑고 신입들을 더 많이 뽑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모이에킹 업무라고 신입을 안 뽑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같이 페이지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